끝나면 다 끝까지 가게 되는 건데, 네, 또 여기 분들도 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문제로 나올 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저희 붙여있습니다. 또 시범 제어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뇌에서 제어하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려고요. 말 그대로 웹 바이오 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웹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이것도 역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. 네. 홈포털 쪽에서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. 지금 뭐 현재 여기에는 이제 제가 웹서버 쪽에서 다운로드 영향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인형이 되셨는데 적게 안 기실 거예요, 이것도. 네, 이것도 기인데, 혹시 지금 노트북에서 직접 파일로 접속을 하시는 분하고, 그, 직접, 그, 명령어를 개별적으로 치시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, 여기는 뭐 다른 건 없고,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, 산딸기 모니터에, 산딸기 모니터에, 리눅스에서 리눅스 응용강좌라는 쪽에 웹 IO 파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.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료실 옆에 리눅스에서 활용 강좌가 있습니다. 활용 강좌에서 라즈베리 파이 웹 IO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건지 확인해야 돼요. 이쪽에서 저희는 웹 제어를 할 겁니다.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신가요?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시거든요.
아시죠? 노콜이라는 쪽인데 노콜도가 있으세요. 거기 안에 그 처음에 파이가 부팅이 되시면서 커널 부분 쪽이 먼저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. 거기에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파일들을 먼저 실행하라는 순서를 잡아주는 게 총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RC 노콜이라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 또 이제 뭐 프로파일이라는 것도 파일이 있고요.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은 저희가 먼저 RC카를 구성하고 또 뭔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레스토어를 하나를 구성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알려주시는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저희는 풀어내고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서 이제 각각 웹서버가 궁금하시다거나 또는 각각 뭐 리눅스 커널이 궁금하시다거나 하시면 그런 관련 내용들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학습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이게 원래 그런 부분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보니까 예전하지 말고